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소식, 수입 밀폰이 방사능 유출, 유전자 조작 식품까지. 우리의 먹거리는 지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홍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응고제부터. 언제까지 먹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죠? 어떻게 그 식품에 있어서 안전한 세상이 있을까요? 어디 없나요? 여기 충북 괴산에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생활협동조합에서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완성했습니다. 원료부터 포장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공개하는 식품 공방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동의 보감에는 식약동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과 약은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치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친환경 파크에서는 원재료의 그 신뢰와 또 그 가공 과정의 투명성, 또 만든 제품에 대한 검사와 판매까지를 완결할 수 있고, 이쪽에 와서 만든 제품들을 구경하시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힐링을 주지로 한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협에서 직접 수매한 국산 잡곡을 주문량만큼 생산하는 공방입니다. 상온과 저온 저장 공간에서 안전하고 신선하게 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 과정이라든가 출하 과정 중에서도 3번 이제 이상의 이제 확인을 통해 가지고 품질의 이제 우수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유통 단계마다의 그 점검을 통해서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니면 보관 기준 그런 걸 통해서 조합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과 국산 전분으로 다양한 면을 생산하는 공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컵라면, 냉면, 생면, 당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길다란 면발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걸 보니 요게 바로 컵라면이군요.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포장용기의 안정성이 궁금합니다. 예, 용기 자체가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쪽은 저희 100% 우림이라고 글루텐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을 만드는 장공방인데요. 식품 공장 마당에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가 보이는 풍경이 이색적입니다. 한국 사람의 건강관리는 된장, 고추장, 간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 장공방의 핵심 기술은 좋은 국산 콩을 까다롭게 고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적 기준 이상의 강화된 기준 검사를 통과한 원재료들만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입이나 안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장공방을 찾아온 조합원들을 만났는데요. 생협 매장에서만 봤던 제품의 모든 생산 과정을 둘러봅니다. 앞으로 더 안심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날마다 자체 품질 검사를 해서 발효 과정을 살피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압착식용유 공방입니다. 정제식용유는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곡물 속에 있는 지방만을 녹여내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압착유는 원재료의 영양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학 용매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눌러 짜는 방식으로 생산이 돼 있어서 수율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안정성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생산되고 있는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 때문에 먹어야 하는 식용유. 그야말로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인데요. 경기도 안양에서 찾아온 조합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여기는 왜 공장이라고 하지 않고 공방이라고 다 부르게 되죠? 공장은 느낌상, 체감상 물품 영혼이 없는 느낌, 그냥 찍어내는 느낌이 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물품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룬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생산을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공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소비자로서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떤 느낌점이 드세요? 첫 느낌은 안심된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소비자 생협을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믿고 이용을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더 안심된다, 진짜 생활이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협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생협을 이용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밥상을 차릴 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합원들이 같이 우리 밥상을 걱정하면 좀 다른 식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막연한 건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런 그 조직된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안심되는 이제 물품을 공급한다는 그런 생산자분들하고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잘 이어져서 이렇게 왔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테마파크 1단지에는 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식품검사센터는 식품의 속까지 확인해서 진짜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인데요. 보통 식품회사 연구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통제할 텐데 여기는 다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구경합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막힌 벽이 아니라 좀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소비자나 생산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검사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여기서 취급되고 생산되는 제품, 식품들에 대해서 신뢰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식품 원재료를 책임지는 생산자이십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입장이라서 식품검사센터를 둘러보는 감회가 남다르겠죠. 저희가 농약은 339성분까지 검사를 하죠. 그런 성분들을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로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생산자로서 이렇게 검사센터를 둘러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었는데 그 농사가 바르게 농사 짓는지 안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납품을 하고 계시죠? 예. 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산자한테 우리 농산물은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 검사를 통해서 그 치유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완성됐다고 해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체험 공방에는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고요. 친환경 소품과 식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팔죠. 여기 보니까 시설도 좋고요. 또 제가 이 앞치마를 네, 입혀주셨는데 잘 어울리세요. 뭘 만드는 곳인가요?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음식 체험을 하는 체험장인데요. 오늘은 유기농 재료로 만드는 찹쌀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모든 재료가 유기농이랍니다. 엿기름, 찹쌀, 메주가루를 개어놓은 것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었더니 그럴듯한 빛깔이 나옵니다. 와, 윤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잘 만들었나요? 아주 잘 만드셨어요. 아주 잘 치대시고요. 네.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러면 맛을 봐야죠. 네, 그렇죠. 자. 어머니의 맛입니다. 맞아요. 야, 진짜. 맞아요. 옛날 이 좋은 유기농 재료로 만드니까. 네. 맛도 진짜 정말 일품이고 마지막에 고추가 너무 좋은 고추 썼나 봐. 매운맛이 쫙 올라와요. 칼칼하죠. 네. 네. 이것이 바로 친환경 유기농 고추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중화요리집은 발암물질, MSG, 화학물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기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생협에서는 육질을 따지기 전에 사료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항세제이면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콩으로 키웠다고 하네요. 이 고기가요, 무항생제 그리고 또 이 유기농 채소에다가 또 싸서 먹으니까 고기가 더욱더 맛있고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곳 공방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있는데요. 진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괴산군에서 사라졌던 영화관이 이곳에서 부활했는데요.
자연 속에서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원님과 그다음 직원들, 그 나아가서는 우리 저 계산 국민들과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고자 사실 여기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저희가 그 국민들과 직원들과 조합원들 함께 누리고자 이렇게 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그 외의 분들도 모두 오셔가지고 전국의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 좋은 혜택을 같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담하면서 정갈한 호텔도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여기서 쉴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휴식이 될 수 있겠죠. 와, 정말 좋다. 아니, 여기서 진짜 먹고 자고 놀면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결심했어. 저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와! 아유, 좋다. 단지 안에서 치유와 힐링을 겸해서 보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친환경 식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체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바디보든 센터와 또 치료와 힐링을 겸할 수 있는 병원 등을 연결해서 그 저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적인 소비자와 깐깐한 생산자가 인연을 맺은 지 20년이 흘렀는데요. 친환경 유기농 테마파크는 생활협동조합이 꾸었던 꿈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